사실 우리나라는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이제 동시 만기를 잘 지내야 된다. 잘 지금 잘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좀 다음 주 미국이 있잖아요. 네, 다음 거기다가 지금 주 미국이 있고요. 예. 사실은 어저께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밀린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니콜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장밋빛 환상에만 구애받지 않고 예전에 계속 그것만 봤는데, 이제는 예. 이제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사실이든 사기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두 번째 뭐냐면 어저께 한 7억 달러 정도 이게 알려지지 않는 익명의 투자자가 7억 달러 정도의 대형 기술주 주식 옵션을 매도를 했더니 청산을 했다. 누구겠어요? 그 정도면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소프트뱅크죠. 그 소프트뱅크로 손해자인가요? 추정되는 네. 익명의 투자자가 어제 한 7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갖고 있는 게약한 16억 한 7천? 17억 가까이 남아있거든요. 네. 40억 달러였잖아요. 이제 그 정도를 이제 다음 주에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도 청산을 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8월 초에 이걸들을 다산 거거든요. 그래서 8월 이제 초에 샀어요. 아, 그럼 8월 초에 거래가 분기보기에서 많이 안 됐었으니까. 나왔구나. 그때 나온 거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8월 달에 그냥 갑자기 쫙 끌어올라갔던 게그 이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도 포착이 되니까 소프트뱅크가 같은 전략을 같이 가져간 게 아닌가. 어차피 거기 포트폴리오 보니까 성장주 중심 엄청 들어가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만큼 힘이 약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주식 40억 정도의 주식 옵션이면 약한 500억 달러 정도의 우리나라 돈 60조 그렇죠. 원을 산 거거든요. 그 바로 초에만. 딱 그게 그러면서 이때 예. 시장이 쫙 끌어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수준을 보면 8월 초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좀 급등했던 그 흐름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을 청산해야죠.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게 팀장님, 소프트뱅크 옵션 청산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봐도 그 남아 있다고.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16억 불량, 이번 17억 불량. 만기일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가져가지 않고. 네. 그 옵션이 선불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아, 그게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죠, 네네. 참.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청산을 하거나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청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 쪽에 그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질까? 그거는 이제 수급 주체들의 방향성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있는 이슈들이죠. 다음 주에 있는 것들, 중국과 미국의 현물, 그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뭐 이런 것들. 경제지표들이 지난달보다 다 개선이 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중국이야 지금 현재 자기네들 말로는 클린, 코로나로부터 해방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들어서 신규 실업 건수가, 청구 건수가 줄어들다가 좀 계속적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소매 판매나 산업성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지금 그것도 있잖아요. 추가부양책. 그게 처리가 안 됐고. 왜 이렇게 어저께 끊을지, 이제 60표가 넘었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이 대선 전까지 이걸 처리를 못할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계속 하는,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소비 절벽.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FOMC겠죠. 근데 FOMC도 마찬가지예요. FOMC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이미 파월 연준의장이 할 얘기 다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그때 일정 기간 뭐 유연하게 완만하게 라는 전제 조건 하에 평균 인플레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라. 그런 얘기들을 좀 얘기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3, 6, 9, 12월 그 FOMC 때는 그 연준의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망 자체를 그 어제 유로 22처럼 이 전망 자체를 상향 조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재개가 되니까. 근데 상향 조정을 하면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게 상향 조정하면 그러게. 야, 그러면은 이것도 연준이 돈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겨울로 가면 갈수록 오늘 어저께 이제 파우치 소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가을하고 겨울에 꼭 웅크리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항상 11월 달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IHM이나 이런 데 통계 네. 기관에서는 그때 이제 대선 이후에 네. 본격적으로 폭증을 해 가지고 12월 달 되면 하루에 12,000명씩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꼼짝 않고 집에 있어라 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를 뭐 22처럼 신중한 낙관론을 펼칠 수가 있죠. 그거는 뭐 경제 우리 주식 시장이 나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는지도 관건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 주식 옵션의 움직임, 그다음에 두 번째는 FOMC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지금 현재는 뭐 확연 그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번 주처럼 미국 시장에 막 변동성 키웠는데 우리는 경고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장중에 빠졌 한 1% 빠졌다가 복구하고 이런 식의 힘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팀장이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변동성이 커도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종목과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여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의 매력이라든가 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될까요? 쉽지 않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 쉽지 않겠죠. 네. 변동성이 커지면 오늘 수익 났다가 또 내일 손실 났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일희일비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지면서 좀 스트레스가 많죠. 투자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안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손실 나더라도 네.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손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이나 이런 것들 얘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수 자체나 이런 것들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괜히 밤잠 못 자고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에너지가 크다. 저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한 발 물러서야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수익 나 있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 그러니까 테마가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다르게 테마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걸 따라다니면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좋죠. 나머지는 좀 왜냐하면 수익이 났으면 지켜야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는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는 그 레버리지를 키워서 막대한 수익을 나는 것도 중요한데 네. 반대로 주변 여건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이럴 때는 항상 지키는 투자를 해야 돼요. 손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리서치 센터의 지금 팀장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가끔씩 이제 슈퍼개미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투자를 보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계좌가 커지면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계좌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주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